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들을 가리켜 새가족이라고 하죠. 교회엔 이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새신자들의 등록이 꾸준히 늘었던 동탄 순복음교회가 새가족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탄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주제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엔 새가족 리더가 되고 싶은 평신도들과 선교사 등 총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7일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손문수 동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새가족 양육을 위한 핵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확한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래야 기독교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라는 한 선교사는 복음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교지에 있다 보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양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늘 부족하다며 인도 현지 목회자 11명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그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흔히 그 아주 쉽게 지나가 버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짚어주시고 초신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워보니까 이게 지상 명령이구나. 이것을 내가 배웠고 또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손 목사는 23년 전 동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지만 새신자들이 한 번 교회를 방문한 이후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의 정착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1대1 양육자를 지정하고 성경을 토대로 한 12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한 결과 새가족의 90%가 교회에 정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12주 교육과정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복음 등이 각 과의 주제로 한 주당 한 과씩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신자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 교회 측의 설명입니다. 2014년부터는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시작해 누구든지 와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교회는 그냥 한번 와준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떨어져요. 그런데 이 12주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천국과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해서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손 목사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핵심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면 새가족들도 신앙의 기본 틀이 세워져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